그 불자분들도 들으셔야 돼요.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보살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수 부처경이라고 해도 맞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미타불하고 예수님을 같이 봅니다. 뭐 제가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. 하지만 불경에서 말한 극락의 교주인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인 인간 중생 중에 제일 갈 때까지 가서 이 불성의 온전한 구현자이신 아미타불과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라고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 이두 존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본 이상 공부해 본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저는 그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같게 본다는 거예요. 제가 그분들을 뵈서 뵙고 뭐 악수라도 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철학과 종교를 28년 공부한 그걸 가지고 판단할 때 팩트만 가지고 판단할 때도 이런 부정할 근거가 없어요. 같아요. 같은 스토리예요. 똑같은 스토리인데 제가 어떻게 다르다고 말해요.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부르나요? 빛이라고요. 빛. 아, 하느님. 그것도 예수님은 또 하느님을 빛이라고 그래요. 성부가 빛이다. 우린 빛의 자녀다. 빛의 자녀니까 온전해져라. 그러면서 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이다. 본인이 또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. 내가 빛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없다. 어둠들은 나를 싫어한다. 왜?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. 그런데 아미타불이 이름이 뭐죠? 번역하면 무량광이에요. 무량광불이에요. 한문으로. 무량한 빛 부처님이에요. 비로자나는, 그럼 성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는 뭘까요? 빛이요. 빛 부처님.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대일열애 그러잖아요. 태양열애. 태양빛이에요. 광명한 빛. 노사나불은요. 비라는 강조만 빠졌지 빛이에요. 어차피. 비로사나불, 노사나불, 아미타불이 법신, 자수용보신, 타수용보신이라고 다 보신, 법신과 보신인데. 이거예요. 비로자나는 법신이에요. 우주 성부 자체. 노사나는요. 자수용보신이라는 건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빛이에요. 그러니까 성령에 해당돼요. 그럼 그 영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보신, 예, 그 영혼을 갖춘, 그 영혼육을 갖춘, 개체성을 갖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에요. 그러면 그분도 빛이에요. 아버지가 빛이면 자녀도 빛이지, 다 빛이지. 그럼 이걸 펴놓고 저대로 다르게 하라 그러면 제가 힘들지 않을까요?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하지? 다 같은데 이름도 같고 설명도 같고. 그럼 아미타불이 그 발언한 게 뭐지? 내 이름을 외면 열 번만 해도 극락에 올수 있게 안할 거면 나 성불 안 한다고 했던 양반이에요. 그 아미타불의 원이 모든 중생들이 내 이름만 대면 천국 갈수 있기를 하고 원하신 분이에요. 그럼 예수님은요, 내 이름으로 앞으로 구하라.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, 저더러.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죠. 이런 얘기 꼭 하시죠.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. 그런데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. 먼저 된 자가 결국은 그 나중될 사람을 도와서 결국 하나가 되게 하자는 그 도리예요. 그러니까 먼저 된다고 깝죽대다가는 오히려 나중되고요. 나중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서로 도와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고 끝난다. 이게 도마복음에는 이게 이 얘기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.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텐데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끝날 것이다. 이 얘기를 아미타불이 뭐라고 원을 세운지 아세요? 아미타경에 내가 사는 천국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내가 성불하겠다. 내가 만들 극락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. 그래야만 내가 그 성불하겠다.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극락에는 차별 용납 못한다. 이 얘기. 내가 만든 극락에는 누구든지 간절히 내 이름을 대고 원하는 사람 올수 있게 하겠다. 내가 그걸 만들겠다.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아 이럴 얘기입니다.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.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. 내 이름을 대고 나중에 다 거기 오게 하겠다. 다 이런 얘기들만 쑥 있는데요. 그러면 이 경하고 제가 신약 성경이 더 먼저입니다. 더 뒤에 나온 아미타경하고 제가 그러면 같이 읽을 때뭔 기분이 들겠어요? 이게 참 애매하죠. 아무튼 내용이 같아요. 그래서 영향을 전 주고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. 영향을 주고 받았다.